5차는 현대 올류마이티 21년식 35만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.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다소 많은 편은 있지만 자 그래도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차는 A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개별 넘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대 비용 중 넘버 7등급세는 제외가 됩니다. 자 여러분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올류마이티 3.5톤 카고 차량입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개별 넘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자 이 차는 21년식에 주행거리는 35만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. 자 이 차량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매틱이라고 써져 있죠. 자 이 차량은 오토 차량입니다. 그 옆에 적재함 쪽에 보시면 깔깔이를 고정시킬 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총 한쪽에 9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이 정도면 틈 하나 없이 짐을 잘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아래쪽에 보시면 공구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옆에도 공구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큼지막한 거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. 그럼 총 하나, 둘,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재들이나 이런 거를 실내에다 보관 안 하고 다 외부 쪽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실내는 자재들을 보관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에 잘 묶을 수 있을 것 뜨겁죠? 옆에 별도로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막이나 뭐 비닐 같은 거는 위에다가 적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. 또 이렇게 벽면 쪽을 보시면 여기 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자 어떤 분들은 뭐 여기까지 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차량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막는 분들도 계십니다. 자, 뭐 이렇게 전체가 다 막으면 뭐 어떤 짐을 싫더라도 앞에 부딪힐 일이 없겠죠. 참고하시면 됩니다. 단, 이렇게 벽면을 다 막아버리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어떤 게 있냐면 실내에서 룸빌러로 밖에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나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? 요거 막혀져 있다고 밖에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. 후방 카메라 설치를 하면 됩니다. 구조변경은 상관없는 거예요? 구조변경 해야지. 자, 바닥도 깔고 여기도 깔고 그리고 이 공구함도 장착을 하고 그만큼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나간 무게만큼 구변을 해야 됩니다. 자, 구변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차는 옵션도 아주 굉장합니다. 실내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내로 들어오세요. 짜라짜라짠. 자 여러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첫 번째 보여드릴 옵션은 여기 보시면 자, 요 센서가 있는데요. 자, 요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운행 중에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고개가 뭐 이렇게 앞으로 젖힐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자, 요걸 감지해서 알람으로 알려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졸음 운전 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센서가 하나 달려있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읽어주는 그런 센서입니다. 자, 쉽게 말해서 내가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알려주는 센서죠. 자, 화물차에는 요즘에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사이드 미러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. 블루투스와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주행거리 35만 1107km를 운행을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통풍시트, 열선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오토비션 차량입니다. 순정 하이패스와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 기록계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죠. 뒤에 벽면에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룸미러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거는 자, 내 얼굴에다 맞추는 겁니다. 이렇게 얼굴에 맞추고 운행을 하다가 졸리면 이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.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졸음이 깰 수도 있습니다. 졸렸냐? 설마했습니다. 왜 정지가 안 돼? 여러분, 자, 뒤에 베드칸도 이렇게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쉬실 때 여기서 잘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현대 올류마이티 21년식 35만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.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다소 많은 편은 있지만 자 그래도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차는 A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개별 넘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대 비용 중 넘버 7등급세는 제외가 됩니다. 차량이랑 넘버랑 같이 구매를 했을 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